차명지 씨 처음에 이제 뮤지컬 배우로 알다가 유명한 식품 회사의 네. 재벌 딸인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.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이미지 그러면은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막 왕관의 무기를 견딜자 뭐 이런 거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. 전술자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막 요트 타고 그러니까. 막. 근데 연지 씨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. 너무 소탈해. 저는 막 그렇게 차갑고 도도한 드라마의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오히려 되게 찌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. 어느 정도로 찌질하냐면 제가 막 21살 정도까지는 가게도 못 들어갔어요. 가게? 그러니까, 일반 그냥 가게? 네.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백화점에서 만나자 이러잖아요. 그럼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백화점 밖에 이렇게 서 있고. 그럼 뭐 서민들 가는데 싫어하는 거야? 네? 무슨 백화점 서민들? 심하고 찌질했어요. 그런 사람 안 그러잖아, 완전. 그쵸, 그쵸. 좀 많이 활발해졌죠. 그리고 제가 국밥집에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랬더니 저는 계속 자리를 안 주고 제 다음 사람들 자리를 주고 네. 자리에 앉았는데 주문도 안 받고 주문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안 나와서 한 50분 동안 기다리고 저 왜 안 나와요? 계속 와요. 선불인데 돈 안 낸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.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줄 안 쓰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비서, 비서. 소문난 맛집에 줄 안 쓰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종업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저 사람 뭐지? 줄 쓰세요.